안녕하세요. 자소 to Love Addiction. Love Addiction. 네, 영어 발음이 간지가 쩌는군요. 네, Love Addiction으로 돌아온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서먹서먹한 페이스북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국 하시는 분들 참 혼자서도 말씀 잘 하시던데. 네. 아직은 혼자서 말하는 게 어색합니다. 네.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댓글로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소리가 잘 들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또 이런 것들. 네. 아직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 방송하는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뭐, 지금도 우여곡절 끝에, 네. 메아리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메아리가 끊이지 않고 제 목소리가 네, 저한테 계속 반복해서 들리길래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지수 씨, 승재 씨또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제 뮤직비디오를 오늘 선 공개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인터넷 방송에서 최초로 말이죠. 네. 뭐 내일 12시면 볼수 있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라도 유별나게, 네, 유난을 좀 떨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체인 좀 알려주세요. 네. 시스템 체인이 뭐죠? 네. 시스템 체인이 뭐죠? 네. 지금, 여기는, 디포 레코딩 스튜디오고요. 지금, 방청객으로 송지 씨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청객으로 송기 씨가 참여하고 계시고 유일한 방청객이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방청객 한두분더 오셔갖고 한세분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시그널 체인이요. 네. 시그널 체인 좀 알려주세요. 시그널 체인은 뭐죠? 네. 승기 씨가 시작부터 이게 알아듣지 못할 그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에 방송 한 거구나. 네네. 네. 얼굴이 뽀샤시하네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강력한 조명을 켜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자면 오늘 이제 제 뮤직비디오 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궁금한 점 이런 것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할 해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자서 2입니다. 네, 자서 시리즈 중에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이제 내일 발표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발표했던 그러니까 12월에 발표했던 앨범은 이제 안개에서였죠. 네, 안개에서. 글쎄, 타이틀곡은 안개였고, 또, Back, 그리고 Room, Like Me, 뭐 이런 곡들이 돼 있었어요. 네. 그 앨범들은 붐뱁 장르, 그리고, 어떤 불합리에 대한 저항,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들만 모아놨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네. 네. 누군가가 방청객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 그 예감이 드는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붐뱁이 아니고 트랩 장르만 모아봤어요. 네. 트랩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더 솔직하게 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제목은, Love of Addiction. 네. 네. Low라고 발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니까 러드라고요. 러 러브 어딕션입니다. 네. 바로 중독 법칙이라는 뜻인데요. 네. 음악에 중독돼 있고 그리고 뭐 알코올 이런 나쁜 것들에 중독돼 있고 뭐 이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담아봤어요. 자, 일단 뮤직비디오를 아주 정밀하게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뮤직비디오 다시 보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한 얘기 좀 나누도록 해요. 자, 뮤직비디오가 좀 깁니다. 네. 장장 7분 30초가 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이 뮤직비디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일단 뮤직비디오 보는 동안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서 Love is Addiction 뮤직비디오 들려드릴게요. 미친 개같이 알코올릭 시침대 알코올보니 중독돼버린 알코올릭 알코올릭 미친 개같이 알코올릭 시침대 쌓여있어 벗어나려 해도 자각할 때 버틴 다짐 다시 다짐하려 하지 가지가지 해 어느새 내게 들려있는 슬픈 거다 Same 똑같은 날들 조커병 나발을 포카술과 맛술 같이 없어지는 날 걸으면 날 새로 사야지 일시 불러 그건 마치 미친놈 같지 기침을 해도 마셔야지 빨리 골로 가겠지 이 시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난 어느새 둘을 사려고 편의점에 서고 Holy motherfucking 이건 영원히 돌겠지 Holy motherfucking 이건 영원히 돌지 Holy motherfucking 이건 영원히 돌겠지 Holy motherfucking 이름 뒤져버리지 빡쳐 모두 빡쳐 모든 게 빡쳐 빡쳐 모두 빡쳐 모든 게 빡쳐 Alcoholic 미친 개같이 Alcoholic 시침대 알코올보니 중독돼버린 Alcoholic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사. 내 사상은 가사를 장착을 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사. 내 사다로운 삶들을 발표를 하. Yeah. 그럴 때가 있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할 일은 태산 같은데도 아이퍼 화면만 쳐다만 보고만 있어. 난 같은 화면들만 돌고만 있어. 난 번번진 뭐가 아무 생각 없지. 샤피 누이까지 브로 하얼 블루 이싱. 지금 흘러나온 비트에 흥얼거리고 있는 게 바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이끄거든. 그래서 녹음 버튼 눌렀거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거는 재밌거든. Yeah.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내 사상은 가사를 장착을 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내 사사로운 삶들을 발표를 하. 예. Yeah. It fucking night demo 이제 만들 필요 없는데도 가스까지 그거 마치 어제들의 demo 때는 심심해서 그저 그린 demo. 돈을 벌어 좋은 일 했을까 이 너를 담아 demo를 거쳐는 커 이건 demo 아니야 두 달을 신경 써서 만든 전라장인 되고. 예전에 너트알 가사를 선열려 갔지만 지금은 아이폰에 가입한 앱 너트알다 적어서 컬러도 업로드해. 이 데모가 되고 기대는 걸 지켜볼 테야. 지금도 다른 데모 곡을 만들자 또 하나의 가족 지켜낼 테야. 이게 fucking 나의 데모.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다 보셨습니다. 네, 어땠나요? 일단은 뮤직비디오를 완성해 나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7분 30초를 분량을 찍는 것도 문제고, 그거를 편집하는 일도 네, 굉장히 만만치가 네,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진짜로. 뭐 그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아 이해하고 좀 얘기가 좀 다르나? 뭐 어쨌든 엄청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네,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관계자 빼고는 이렇게 많이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네, 발매 되기 전까지는. 네, 그런데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또 공개를 합니다. 자, 일단은 뮤직비디오 다시 보면서 저랑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지금 뮤직비디오 소리가 조금 작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제가 대화를 같이 하려고 네, 일부러 조금 줄여놨던 거거든요. 네, 자, 뮤직비디오가 다시 나갑니다.
자, 네. 여기는 지금 나오는 장소는 네 오키나와예요. 네, 아메리칸 빌리지, 아메리칸 빌리지고요. 오키나와가 미국 그 령에서 그 넘어 일본 넘어간 지가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그 곳이 있는데, 네.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뭐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이랄까? 네. 원래 화장실에서 이거 한 5바이트를 해줘야 좀 리얼할 텐데, 네. 그렇게까지 뭐 찍을 순 없죠. 네. 기침을 해도 마셔야지 빨리 걸로 가겠지. 이 시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 네, 표정을 잘 보면 굉장히 멍하죠. 네. 네, 리얼 해독을 해야죠. 네. 이게 술을 짝으로 사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한 명씩 가서 사갖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술 모자르면 더 사다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근데 진짜 그 오키나와가 뭐 태평양에 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제주도만 가도 굉장히 하늘이 맑잖아요. 네. 근데 하늘이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 달을 보이는데 CG 처리한 것처럼 달이 이렇게 안개 구름에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실제로 봐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술을 먹고 찍어줘야 좀 더 리얼하겠지만, 네, 술은 한 번도 안 먹고 찍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뮤직비디오는 이번 트랙의 우주가 나서서라는 곡이에요. 곡은 지금 저 뮤직비디오에 함께 나오는 출연하는 네, 레이크 데인이라는 친구가 곡을 썼어요. 실제로 네, 아무래도 뭐 저 친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레이크 데인의 이 작곡을 실제로 해서 저한테 준 곡이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작업을 했죠. 그래서 레이크 데인이 지금 같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 곡은 이제 PBR&B 그리고 트랩 중에서 약간 소울적인 느낌을 준 트랩 곡인데, 트랩, 그러니까 소울, 뭐 PBR&B나 이쪽에서는 포스트 말론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전체적인 느낌도 그 친구의 뭐 어떤 느낌을 많이 모티브로 삼아서 좀 해봤어요. 자, 저기 촬영지가 지금 네, 그 북한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인데, 네, 저기 갔다 오다가 고라니를 칠 뻔했거든요. 네, 저의 환상적인 운전 실력으로 고라니를 피했지만, 네, 고라니는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도망갔다는. 네. 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네, 이게 이제 3번 트랙입니다. 지금 이 뮤직비디오는 좀 색다른 방법을 조금 추구했어요. 제가 원래 그 컷을 안 하고 쭉 가는 롱테이크 기법을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못했어요. 다른 남자라는 제 뮤직비디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테이크잖아요. 네.
그런 기법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그걸 좀 쓰고 싶었는데 이제 원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러고 싶긴 했는데 뭐 기술적인 어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하지만 앞에 부분은 거의 한 테이크로 쭉 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난 가설서 이끄거든 그래서 녹음 버튼 눌렀거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거는 재밌거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양주가 산토리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오키나와 갔을 때 산 건데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두 병을 넣고 캐리어가 무거워져가지고 추가 요금을 냈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뮤직비디오는 이제 4번 트랙 데모. 네, 이 노래가 데모곡이 아니고요. 제목이 데모입니다. 네. If fucking night demo 이제 만들 필요 없는데도 가스 같이 그거 마치 어제 들으지 못하는 심심해서 끄적거린 데모. 네. 이 촬영장에서는 멧돼지를 만났어요. 네. 고라니는 저 아까 촬영장에서 만났고, 이 촬영장에서 멧돼지를 만났는데, 멧돼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멧돼지보다 더 이렇게 좀, 위압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썰렁하군요. 네. Yeah. 근데 멧돼지 생각해보니까 멧돼지가 커플 멧돼지였거든요. 커플. 근데 뭐라 그럴까? 이 커플 멧돼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사이가. 네, 아마 제가 솔로였으면 되게 기분 나빴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기는 공사 중인 곳이더라고요. 공사 중인 곳인데 공사가 입건 다툼 때문에 그런지 뭐 어때 그래서 그런지 공사가 멈춘 곳이었는데 저기서 꽤 그럴싸한 어떤 장면들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한 번 더 보셨습니다. 네. 앨범 지금 뮤직비디오가 7분 30초에 맞춰져 있는데 뭐 노래 네 곡을 다 해서 7분 30초밖에 안 되진 않아요. 네. 뮤직비디오가 네 편을 다 찍고 싶긴 한데 이거를 1절, 2절, 뭐, 이렇게, 노래 전체를 다 찍어버리면 지금 뭐, 거의 뭐 20분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는 분들도 지겨울 것 같아서, 네, 벌스 하나씩 정도로만 잘라낸 곡이에요. 후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우, 형, 멋져요. Thank you! 석진이 뻑크 날린 거 아니에요, 저? 뭐죠? 네, 얼굴인가?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갖고,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네. 네? 무슨 얘기 했다고요? 아, 네, 네. 뭐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7분 30초를 만들었고, 뭐,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서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한 편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조금 볼까요? 자, 네, 살아 계셔서 네, 다행입니다.
네, 여긴 실명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닥 질문은 많이 없는 걸로 봐서, 네, 유지교에서 봤으니까 이제 잘 가요. 아, 네. 이번 앨범 얘기 좀만 더 해드릴게요. 네. 내일 발매가 되는데, 뭐, 사실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검색어에 오르거나, 뭐, 이럴 기대는 사실 안 하고 항상 준비를 합니다. 뭐, 뭐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삶에 그냥 뭐 당연한 길? 뭐, 이런 식으로 느껴져서 그냥 하는데, 그래도 그 발매 날그 당시, 그 순간, 네, 12시, 네, 이 시간에 조금 그래도 많이 좀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애플뮤직 이런 데서는 뭐 순위 이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또 음악 뭐 순위 세우고 줄 세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순위에 좀 올라가고 뭐 이러려면 아무래도 뭐그 시간 12시에 조금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조금 도와주시고요. 이번 앨범은 자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안개에서 그리고 러브 어딕션인데 앞으로 나올 자서 시리즈들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곡들은 이제 붐뱁하고 트랩이 아니고 또 다른 곡들, 다른 스타일의 곡들이고요. 지금 좀 어두운 곡들만 앞에 좀 몰아놨다면 지금 앞으로 나올 곡들은 어둡지 않아요. 좀 밝은 스타일의 곡들만 조금 남아있는 네,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붐뱁으로 시작을 했더니 이제 아 역시나 엠시한테가 늙어서 옛날 스타일의 곡을 하는구나 라는 이런 평가들을 막 하니까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붐뱁이 옛날 장르이긴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장르고 사실 장르의 하나인데 옛날 장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미국의 힙합 씬을 봐도 트랩이 지금 저물고 붐뱁이 튀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부음반들을 들어보면 붐뱁 스타일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80년대 스타일 사운드 스타일로 돌아간 곡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냥 유행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붐뱁으로 시작했더니 이제 그런 평을 받고 심지어 또 이번에 트랩을 했더니 그 2개월 만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자 각성을 해가지고 빰을 하고 이렇게 한 거든 마냥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붐뱁 트랩 장르 이렇게 했고 30년 뒤로 가면 또 펑키도 나옵니다. 펑키하면 또 이제 뭐 60년대로 돌아갔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랩 이번 앨범은 트랩이 담겨져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그 알코올릭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쓰기가 굉장히 좀 약간 창피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저희 이제 앨범 소개에는 이제 현대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를 할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술로 맨날 풀고, 지금 여기 채팅방에도, 네, 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내 얘긴가?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여기 미니 들어왔네, 미니. 술안 먹는 미니. 네. 술안 먹는 미니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된 그냥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쓰는 상황이 온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디프로코드에서 우리 후배들을 이제 프로듀싱 하면서 일이 많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사실 더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뭐 후배들이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이걸 떠났어. 네. 가끔 이게 답답할 때 있잖아요. 네. 물론 왜냐면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남의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자꾸 술로 풀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너무 술을 많이 마시게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한번 노래를 작사를 하게 됐어요. 네. 어느 날 몸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몸이 안 좋고 노래 나오는 실제 기침 소리가 실제 기침이거든요. 네, 녹음하다가 다른 노래 녹음하다가 기침이 나가지고 도대체 녹음을 못 하겠는데 그 기침만 따서 알코올릭이란 곡을 쓸 때, 네,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노래 중에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예, 이 곡도 한번 잠깐 재밌는 일인데 얘기 드리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날. 그래갖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틀어놓고 누워있는 것도 하나의 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요즘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냥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과 중에 하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게 없으면, 지금 트렌드를 파악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일인데 그날도 그냥 노래 계속 듣고 있다가 또 이제 다른 그 외국 그 음악 비트를 듣다가 그냥 흥얼거리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라는 어떤 그 플로잉을 흥얼거리게 되다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네, 비트를 만들고 바로 위에 얹어서 랩을 하고, 네, 되게 한순간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은 랩을 선보여야 되거든요. 네, 잘 들어보면 아이 되게 대충 발음해요. 뭐 처음에 뭐 아무도 싫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딱 듣는 사람이 아 얘가 진짜 하기 싫었나 보다. 네, 그런 느낌이 나면 이게 완벽한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송지가 들려주니까 송지가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어서 한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가 나서서는 뭐 제목만 들어도 네,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데모라는 곡은 원래 이제 저희 그 디퍼센트라고 저희 같이 하는 저희 디퍼레코드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디퍼센트에서 준비를 했던 곡인데 원래는 네 제가 이제 제랩 부분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뺏었습니다. 네, 제랩 부분이 잘 나와서 제가 이제 다시 제 솔로곡으로 네, 만들어서요 했던 곡입니다. 자. 진영이가 진짜 좋은 얘기 해줬네요. 네, 술 먹고 취해서 알코올릭 만들고 다음 날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자, 어느덧 네, 제가 원래는 한 15분 방송하려고 시작했는데 한 40분이 지났군요. 네. 어쨌든 내일 여러분들 정오. 내일 정오에 MC하는 새 실시간 검색어 1위 만들어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네. 그리고, 알코홀릭은 자전적인 얘기고, 뭐, 알코홀릭해서, 약간, 뭐,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영원히 알코홀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알코홀릭 친구들께서는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네. 톡 한번, 네. 저희 뭐, 술 먹방 이런 거 페이스북에서 같이 저와 함께, 네,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랑 술 먹방으로 방송하고 싶으신 분은 네, 저희 사무실로, 저희 저갑실, 디포레코드 스튜디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재밌었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뮤직비디오 처음 공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12시에 꼭 실시간 검색어 MC한세 1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하나 더 틀어놓고, 네, 마무리 질게요. 안녕!